한심한 것들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자니 얼마나 답답했겠어. 그러니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지. 그래서 저 매형한테 좋은 얘기 잘 듣고 왔냐? 네. 내일부터 규박 형이랑 열심히 도서관 다니기로 했어요. 진짜? 아, 니들이 웬일이냐? 어? 아, 매형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더라고.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고 자격증도 따고 막 그러려고. 아이고, 이게 웬일이래. 야, 김서방이 아주 큰일 했다. 어? 큰일 했어. 그러게 말이야. 어? 야, 그 이왕 열심히 한 거 그거 열심히 해봐. 그럼 나중에 저 매형처럼 될 수 있어. 알았지? 어? 오빠 물. 야, 저 물 좀 먹어. 일어나. 김서방, 물. 아유, 얼마나 먹었길래. 괜찮아? 아, 물이 이렇게 밍밍하게. 얼음물 좀 갖다 줘. 얼음물. 어? 매형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형처럼 되기 싫어 정신 바짝 차렸다곤 차마 말 못하는 영민이다. 한편 선보는 중에도 마음이 심란하기만 한 승준. 방학한다 생각하니까 애들보다 제가 더 신난 거 있죠? 방학 동안 유럽 여행 갈까 생각 중이었거든요. 승준 씨? 예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뭔데요? 누구한테 최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네? 아니야, 기웅아. 이리로 올 거 없어. 내가 그리로 갈게.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. 어? 괜찮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응재 씨 어디야? 집이야? 그건 왜요? 아, 어디냐니까? 어? 응재 씨! 선보러 나가시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? 어, 영희 씨한테 할 말 있어서. 예? 저한테 할 말 뭐요? 아까 낮에 못생겼다 뚱뚱하다 어쩌고 했던 말들 정말 진심 아니었어. 미안해.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? 어. 그니까 나 영재 씨가 아는 사람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. 어? 알았어요. 저 가볼게요. 영재 씨 나. 영재 씨 좋아해서 그랬어. 예? 영재 씨 좋아해서 그랬다고. 내가 손 본다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심술나서 그랬다고. 사장님. 진짜 영재 씨. 나 병원에 있을 때도 영재 씨 되게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랬단 말이야. 사장님. 큰 사장님 편찮으실 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린 것 같고 착각하시나 본데 그거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의지가 된 거겠죠. 저 약속 있어서 가볼게요. 약속? 기웅이 만나러 가는 거지. 가지마 영재 씨. 아, 왜 이러세요? 나 알아. 기웅이가 영재 씨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. 근데 영재씨가 좋아하는 건 기웅이가 아니잖아. 나잖아. 그러니까 가지마. 더 확실해졌네요.
사장님이 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. 어? 처음에 사장님 좋아하다가 기웅이랑 잘 될 것 같으니까 괜한 오기가 발동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. 진짜 이러지 마세요. 아니래도 나 진짜 응재 씨 좋아한단 말이야. 응재 씨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. 어? 아 미안해요. 잠깐 차 뺄게요. 응재 씨 잠깐만.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? 차 빼요. 아 진짜 이 응재 씨 잠깐만 나 차 좀 빼고 올게. 가지 말고 기다려. 잠깐만. 택시. 응재 씨 잠깐만. 응재 씨. 아 빨리 차 안 빼. 차 빼라고. 잠깐만 잠깐만 은재씨 내일 좀 하자니까.